네, 지성준입니다. 아, 메일 보내셨어요? 아, 바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뭐? 진짜 안 나와? 이렇게 자매가 없어서야. 그래라 그럼. 근처니까 아리 언니네 호텔 가서 밥 사달라고 그러지 뭐. 야, 너 또 하리 찾아가기만 해. 요게 맨날 지 맘대로. 아, 김유린 진짜. 아, 알았어, 알았다고 간다고. 그거 내 거거든요. 아저씨가 들고 있는 그 노트 내 거라고요. 어, 웬수 진짜. 반갑다. 둘이 왜 같이 있는 거야? 근데 울 언니 어떻게 알아요? 아저씨 누군데요? 나? 너희 언니 친구? 무슨 친구인데요? 어, 손이! 손이! 아,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! 씨, 갖고 가는 거 아니야! 그냥 잠깐! 손이! 봐요! 안 갖고 가죠? 잘셨어요? 어, 저런 여자가 다 있어, 진짜! 저 웬수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면 끝장인데. 무슨 친구라고 해야 되나. 잠시만. 네, 지성준입니다. 예, 부편지장님. 저 관리팀에서 온 인턴인데요. 왜 그 맨날 지적당하는. 제가 전화를 왜 했냐면요. 편집장님이 찾으시는데요. 예, 당장 들어오라 하십니다. 알았어요. 어떡하지? 더 얘기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일이 생겼어. 야, 김혜린! 아, 뭐야, 왜 이제 와? 나 좀 전에 여기서 언니 네 친구랑 아저씨. 너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했어? 언니 만나러 왔다고 했어? 네 친언니가 저기 저 잡지사 다니는 김혜진이라고 얘기했어? 했어, 왜? 다 들켰어. 안 했어? 안 했어? 이제 늙어서 귀까지 안 들리냐? 안 했다고. 다행이다. 언니 너 설마 그 아저씨한테 돈 걷냐? 돈은 무슨! 너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꾸 하지 말라고 배웠어? 안 배웠어? 아, 뭔 소리야. 딱 보니까 언니 너랑 아는 사이더만. 시끄럽고! 햄버거나 하나 사 먹고 얼른 가. 딴 데로 살 생각 말고 곧장 집으로 가. 알았어? 언니! 야! 뭐야, 지같이 저도 5,000원 해주냐? 맘미야! 어우, 놀래. 어머, 이거 손 떨리는 거 좀 봐. 이거 손 좀 잡아줄래? 아우, 너무 떨린다, 이거. 찾으셨다면서요? 아, 내가 그랬대? 이상하네. 왜 그런 적이 없는 거 같을까? 당장 들어오라고 하셨다고. 아, 내가 그랬대? 근데 아마 안 그랬을걸? 뭔가 약간의 착오가.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. 죄송합니다. 근데 그대요. 네, 저요? 그대는 아직도 이... Please, 제발 멋있게, 오케이? 아, 네. 기획안들 좀 날씬하게 못 냅니까? 초등학교 101장도 아니고 구구절절. 다들 선수인 줄 알았는데 잡지가 0.03초의 승부라는 것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따로 없네요. 단 한 줄의 글, 단 한 컷의 사진으로 시선을 잡지 못하면 절대 팔릴 수 없는 게 잡지입니다. 앞으로 기획안도 회의하고 똑같이 가죠. 3분 안에 볼 수 있게 다이어트 잘 된 기획안만 받겠습니다. 그리고 20주년 특집호. 그동안 얘긴 전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잡죠. 네? 처음부터 해야?
아니 왜요? 괜찮은 것들도 꽤 있었는데. 도대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괜찮아 보이는 겁니까? 아니 뭐 나름 재미도 있고. 괜찮다 라는 뜻은 딱 하나입니다. 잘 팔린다. 이 정도 기획이면 더 잘 팔릴 거라고 확신합니까? 뉴룩보다? 아니 근데 그 잘 팔린다 안 팔린다라고만 판단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? 아니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시면 어디 쌀벌해서 의견 내겠습니까? 그쵸? 어? 편하게 가시죠 우리. 프리하게. 아, 좋잖아요 프리. 그렇게 편한 게 좋으면 회사는 뭐하러 나와요? 그냥 집에 있지. 프리하게.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서운하게. 새 컨셉 잡아서 다시 회의하죠.